Ultimate. 이건 근데 프레임 되게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이거 풀스포로 해보고 싶다. 이것도 갤러리 가서 아, 미리 좀, 빨리 풀스2, 아니 풀스4를 사. 이것도 미리 좀, 뭐야, 2인플레이 그거 될 만한 그거 좀. 2인플레이다. 달기하고, 제 이름이 뭐였더라? 하마모노마에였던가? 확실히 야, 다르네 영상이. 시대 흐름이 느껴지는 느낌이야. 이런 젠장. 이게 지금 스크린샷 찍는 게한 타이밍 느려. 아? 여자? 와, 되게 잘 만들었다. 나중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 아, 이런 거 배우 이런 거 하려면은 아예 3D를 따로 배워야 되는데? 뭐 좋아, 대충 이 장면을 하고. 엄청 노가다라는 그래? 소문이. 자, 프리모드. 야, 근데 너 이거 출근 난이도 할수 있겠어? 아, 하지. 왜냐면은 난 진노로치 할 거거든. 어? 하긴 그걸 하면 세긴 세겠다. 근데 이거 인형 여기서 왜안 눌러지지? 맵이지? 지금 맵 고르고. 그대로는 돼 있네. 아까 그거. 저거 1P 거잖아. 밑에 거는 2P 아니야?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이것도 아닌데? 이거 온라인 설정인데? 일단 나 먼저 캐릭터 먼저 한번 골라봐야지. 어떤 캐릭터 하지? 그래도 이거는 신경 많이 쓴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 나 역시 돈형을 할까? 채문이. 뭐야? 누구야? 6에 나오는 애인데, 솔직히 얘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누군데? 아, 그니까.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 최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여튼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물론 왜 나왔는지는 모름. 야, 시인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뭐할 건데? 시로 싸울 건가? 여기서는 뭐 하프 같은 걸로 싸우긴 한다만. 그냥, 아야는. 왜, 이거, 데드볼 라이브? 맞구나, 해봤나? 데드오어 라이브는 해봤지. 나 어떤 캐릭터 하지? 캐릭터 레벨 내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놨지, 다? 잘안 키워놨어, 그러니까. 반우? 아, 레벨 100짜리는 뭐야? 가라샤? 죽겠구만. 레벨 100. 아니, 뭐, 그냥, 레벨 높은 놈으로 그냥 대충 땜빵하지, 뭐. 안 돼, 나진 오로치 해야 되는데. 너 해. 레벨 몇인데? 몰라. 그 다음에 이거 실행을 해야지 되던가. 자, 맵은 신속 격파전. 진짜 최고 난이도 해봐? 방금 건 뭐야? 뭐. 이거 고르기 전에 뭐 어떤 거? 이두 개. 아, 밑에 건 추천 캐릭터. 야, 아, 진짜 최고 난이도 해봐? 이거 진짜 금방 죽는데. 아니야, 깰수 있어. 야, 그래?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자, 스타트. 고를게. 그러니까 왜 여기 들어와서 이걸 해야 돼? 그게 하여튼간 서로 그냥 같이 고를 때 고르면 되지. 게임 이상해. 자, 너 고르고 싶은 거 골라. 이거 너 고르는 거라더라고. 진오로치 그거 왜 2에 있다? X 누르고 왜 2? 이거지, 오로지. 거기. 예. 아, 19밖에 안 되잖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스톡 그거 써가지고 하면 돼. 자, 다른 캐릭터도 바꿔. 안 바꿔도 되나? 아니, 바꿔야지. 뭐 해볼래? 아까 아얀에 있던 데가 어디야? 왜 2? 그것도 왜 2야? 위. 위로 두번 더. 아, 왜 2? 소울 칼리버? 소피. 소피티아 알렉산드라. 아, 카스미. 그 왼쪽에 구미호. 얘는 뭐야? 혼돈. 뭔가 쎄 보이는데. 그 왼쪽 거에 차라리 구미호. 잠깐만. 나타. 응용. 아, 아까 영상 보는. 타마모노마에. 레이첼? 해볼래? 닌자 가이든. 어차피 레벨이야 스톡 경험치를 올리면 되니까 그냥 해, 하고 싶은 거. 왜 캐릭터들이. 또 사기 캐릭터 없나? 혼다 타다카츠 지나갔잖아. 아, 너 아니. 좋아하는 거. 왼쪽에서. 얘는 어때? 걔 완전 개사기지. 그래, 그럼 해야지. 점프해서 특수기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여기서 스톡 경험치가 안될 텐데?
아, 몰라. 뭐 게임 오버 당하면 다시 해. 어떤 캐릭터 하고 싶은지는 이미 다 해놨잖아. 이건 뭐야? EP 그냥 나가는 건가? 어, 난 뭐 무기 뭐 얘네들은 다 대충 다 돼 있네. 와, 999999 다. 어. 잠깐만, 나는 몰라, 시작. 메뉴에 거? 어, 뭐 설정할 거 있나? 어, 이거 너무 약한데? 그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맨 밑에 말만 일단 따로 하나 장착을 해. 두 번째 게 적토마 위에게 마츠카제. 코끼리 됐어 임마. 곰, 곰. 야, 19레벨이면 근데 한 방 맞고 죽을 텐데. 어, 해보자. 해봐 그래. 아, 이게 적토마. 어, 둘 다 능력은 똑같아. 맨 밑에 거. 아, 로딩 때 이거 하라고 해놓은 거구나. 나 관우 끼면 많이 썼네. 관우 좋지. 60번이나 썼네. 야, 그거 말해서 내린 다음에 점프해서 특수기 있으면 무적이야. 이거? 아니, 그거 말고 R1. 어, 지속 시간을 모르긴 하는데 일단 그거 한동안 무적이야. 완전 센데 지금? 어, 얘 완전 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여튼간에 어, 지금 좀 다시 특수기 써. 지속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점프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무쌍 게이지 쓰는 거니까 그거 무쌍 게이지 얼마 남았나 잘 보고.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지도가 큼직큼직하게 나오냐? 야, 걔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오르르 한 발 죽겠는데? 야, 그냥 구미호해, 구미호. 잠깐만, 어, 내려 찍는 거 왜 안 해? 그냥 구미호해, 구미호. 걔하고 그냥 오로치하고 약간 달라. 그리고 너 내려 찍는 거 그냥 세모한 거 아니야? 그냥 세모가 내려 찍는 게 아닌데? 아, 그거 걔는 뭐 이건... 발사하는 거야. 걔는 4차지가 사기지. 이거? 어, 그게 사기지. 야, 그 정 많은데 가서 동그라미 써가지고 무쌍 게이지 쓴 다음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무적 상태만 만든 다음에 4차지 계속 쓰고. 야, 지금 무쌍 게이지 없다. 그냥 차라리 뭐냐, 구미호로 바꿔. 구미호의 구미호. 와, 진짜 쎄. 야, 동그라미 눌러서 무적 상태 만들고 그 다음에 4차지를 가이겨. 지금이 무적 상태야? 어, 와, 무쌍 게이지 지금 쓰고 있잖아. 없어지면 이제 뭐 구미호로 바꾸던가 해야지. 아니, 한번 쓰면은 무쌍 게이지가 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적 상태 유지하는 거지. 아, LR 동시에 누르면 그거 맨 위에 거와 LR 동시에 누르면 각성기 나가고 맨 위에 거 두 개. 원 아니 투. 맨 위에 거 이거 두 개? 어어어, 맨 위에 거 두 개 동시에 누르면 각성 나가고. 저 무쌍 게이지 밑에 저 씹어놓은 거, 저게 각성 게이지 찬 거잖아. 역시 오로치가 최고네. 나는 와. 뭐야, 너 뭐 하니까 여기 병사들 다 사라졌어. 어디 갔어? 뭐야? 야, 저거 연출하는 동안 여기 병사들 다 없애버리는구나. 야, 어떻게든 이거 인플레이가 그냥 어떻게 되게만 만들어놨네, 되게만. 어, 아니 지금 보면은 어, 아, 게임이 안 느려 아직까지. 그렇네. 생각보다 게임이 느리거나 그러진 않네. 아, 얘네들이 어, 머리를 썼네. 어떻게든 꼼수를 했네. 대신 시야가 엄청 좁아.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와, 그래서 어디에 갑자기 어디서 저기 생활을 짓고 있는 거야? 내 근처에 많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격파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진행이 되는데. 관우가 두 방인데? 와, 이거는 더 사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르치보다 그게 좀 더 좋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좋아. 너무너무 사기인데?
근데 좀 시끄럽다.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야, 내 쪽에 저거 쓰니까 니 쪽에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네. 아, 저걸 클로킹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클로킹 같아. 애들 체력이 안 달아. 이게 PC로 따지면 아마 최저 사양이겠지? 거의 그렇지. 최저 사양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애초에 최고 사양이라고 해봤자 별로 높을 게 없기 때문에. 와, 의외로 오래 살아남아 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사기잖아.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야,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훅 간다니까? 내가 맞을 때 묵상 게이지 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쓰기도 전에 네가 죽을 수가 있어. 야, 근데 너 얼른 내가 있는 쪽으로 와. 그쪽에 이미 아무도 없잖아. 아니, 이렇게 가게. 아, 중앙으로 오게? 와, 카운트, 와, 너 2000이네? 난 아직 1000도 안 됐는데? 그러게. 야, 여기 카운터 한 5000인가 찍어야지 제대로 다 나오던가? 모르겠는데. 아, 카운트가 어느 정도 돼야지 다음 적장이 나와가지고 깰 수가 있거든? 잠깐만. 왜? 팔 쏘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있어. 어. 살아남으렴. 그나마, 오히려, 2인 플레이에서 병사들이 좀 줄어 보이니까, 오히려 궁수가 안 나와서 가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오면 그냥 바로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구미호를 하면 되지, 그때. 아. 어, 옆보다. 저러다 이제 한 대 훅 맞으면 아프게 날아간 거야. 이겼네? 야, 뭐야, 벌써 스사노 나왔네? 제노 하면 끝인데, 사실상? 누가? 저 스사노 나왔네. 어. 어디? 니 근처에 있을 거야. 하여 생각해, 무쌍 오로치는 참 막장이야. 어, 왜? 그냥 봐도 막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밸런스 문제? 어. 하긴 뭐 애초에 밸런스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무쌍 오로치다만. 아, 얘, 여기가 최종인가? 어. 오로치 나왔네.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잡았어. 어. 그래도 천이 안 돼, 아직. 내가 먼저 고차. 넌 또 언제 왔냐? 빨리 왔네. 야, 야, 여기 같이 있을까? 그래도 프레임 저거 좀 있다. 장난 아닌데. 어떻게 또 살아있네? 아유, 쉽잖아, 이 정도. 오, 8분 만에 끝냈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대략 이렇게 되는구만. 아, 진 오로치가 진짜. 레이첼은 쓰지도 않았네. 별거 없어, 쟤.